정신을 못 갔기 때문에. 아, 예, 저는 뭐 나온 다음에 이제 형님 들어가셨거든요. 저는 이제 세 명이랑 동시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자분 누구? 아, 많은데.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여기서 한 뭐 한두 분 괜찮아요. 네. 어우, 좋다 이 자리에 진짜. 드디어 말할 수 있구나. 저는 시민아랑. 바로 예, 인사 씨 이렇게 넘기는데요. 신민아 씨라고 셨죠, 그죠? 예. 예, 알겠습니다. 기사 보신 우리 신민아 씨 꼭 한번 정리를 염두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신민아 씨. 저는요, 전두현 언니나 김선아 언니나 염정아 언니 중에 데려가고 싶어요. 스케줄 되시는 분. 뭐 세 분 다 같이 가셔도 뭐 상관없죠. 너무 제가 힘들 것 같네요. 한 분만 모시고 갈래요? 네. 알겠습니다. 세나 씨와 그분을 마신다면 정글의 법칙 블록버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. 크게 만들어보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우리 감독님 생각하고 계시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호시씨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번에 너무 정말 너무 재밌었고 너무 이렇게 친해져서 저는 그냥 뭐 그냥 다시 한번 어게인. 네. 아, 그래요. 다시 말씀하겠습니다. 자, 호준씨. 자, 이렇게 하면 다른 분들한테 또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안 계신 분, 혹시 같이 그러면 저는 네. 그 뭐야, 이렇게 위드 프렌즈에 연사기가 추가돼서 이렇게 셋이 같이 가고 싶어요. 아, 센스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. 그리고 고맙습니다. 자, 오칠이 얘기했지만 이번에 같이 복하는 게 굉장히 아쉽고 오칠이랑 한번 같이 갔으면 좋고 안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초대한다면 전 박건영이나 루수영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전 김혜수 씨 선택하겠습니다. 자, 세미 힌터 씨, 제가 이제 편하게 질문 드렸지만 작정을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돼. 아, 딱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, 저는 이제 먹을 거, 사냥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친구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이제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, 코코넛을 잘 딸 수 있는 사람, 최영만 씨나 서상훈 형님이나 네. 그냥 뭐 높은 것을 잘 따주고 뭐 무거운 걸 잘 들려주고 네. 저는 옆에서 재롱 떨고 네. 그러면 정말 재밌게 정말 정글에서 그 두 분 중에 한 명만 있으면 그냥 카메라에도 너무 이쁘게 잡힐 것 같고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그냥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이제 저는 추천합니다. 갑자기 생각나네요. 아, 말씀 잘 들었습니다.